자,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과 빛이죠. 4절에 보면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들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이 생명과 빛. 이 두 주제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반대되는 빛, 사망에 반대되는 빛,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생명 말 그대로 예, 생명의 주제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그리고 사망을 몰아내고 생명을. 그 말은 생명이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빛과 생명은 모두 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6절과 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가 있습니다. 이걸 가로로 묶으면 더 좋을 만한데 그것은 흐름상 마치 끊어지는 것 같은 그 분위기죠. 그러나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례 요한,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 서문에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는 자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신이 뒷부분에서 여러분 19절 이하에 보시면 넌 누구냐라고 할 때 세 번이나 묻죠. 그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더 줄여가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넌 누구냐 할 때 나는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를 증언해야 될 자임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본인이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반 성도든 또 목회자이든 사실은 그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또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지역교회 안에서 지역 안에서 우리 교회 자체보다 사실은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표시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 교단도 그렇죠. 지역교회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보여줘야 될 증인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만 봐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소개하면서 나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뭐뭐이다라는 분명한 입장.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정체성.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지역교회가 분명하게 또 묵상을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여기 표현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고 성전에 갔던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언급했던 자들인데 우리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세기의 이 성경 저자들의 또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정말 메시아를 아느냐? 그들은 메시아를 믿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걸 몰랐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또 많은 묵상거리를 줍니다. 여러분 이 1장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군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3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자 나보다 더 힘 있는 분, 능력 있는 분, 메시아이신 분이 오는 난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인데 그분을 계속 증언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았겠지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충매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대표적으로 누가요? 안드레가. 그리고 그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리고 나중에 빌립이, 나다나엘이 이 1장 후반부에 가면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어떤 의미가 나오냐 하면 49절과 51절에 보면 껑충 띄어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면서 5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 보시면 나다나엘에 대해서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좀 흥미로운데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다소 이 구별되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사실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건데 이 유대인은 그 점에서 본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이스라엘인으로 소개되는 여기 대표적으로 나다나엘이고요.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요. 이 나다나엘 같은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 이 유대인 그룹의 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점차적으로 눈이 열리고 또 니고데모 같은 인물 눈이 열리면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이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소개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하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또 다른 중요한 계시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자 위에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가운데 그가 잠을 자는데 그때 잠을 잘 때 이 야곱의 돌베개 가운데 꿈을 꾸는데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계시의 중보자로서 하늘의 문, 하나님의 전을 그가 체험하는 그래서 그 장소를 베이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감격적으로 선언하죠. 그런데 그 야곱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의 아버지죠. 모든 민족 이스라엘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야곱, 이스라엘의 대표였던 그 야곱에게 벌어졌던 그 계시의 그 은혜가 지금 야곱이 아닌 아니 그 야곱을 성취하고 대체하는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므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열두 지파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계시의 진정한 참 중보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매우 그 의미 있는 영적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요한복음 1장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제 첫 번째 표적이 가나에서 벌어지면서 혼인잔치 표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 그 결혼잔치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분임을 소개하면서 이 유대교의 이 형식주의적인 그쵸? 이 손을 씻는 그 물은 많지만 정작 잔치에 있어야 될 결혼잔치에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없는 이런 형식주의적인 그 유대교를 빗대고 상징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표적이면서 진정한 그 잔치의 의미,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